하다가 제가 아주 뼈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루안이 이렇게 따로 찍으니까 되게 연예인 같으시네요. 연예인 같죠? 누나 불러. 김세훈. 이십니다. 이세훈. 어머, 박치지만 내가 커피에서 사오셨잖아. 저 박치지만 김시명을 아. 30개명이요? 3호 근처에 뭔가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로고 있는 거지? 거기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초당 귀엽다. 아껴야 돼요. 뭐지? 촬영 소품인가요? 이렇게 많이 됐어. 아우씨, 카메라부터 깔아야지. 컨텐츠, 컨텐츠. 오늘 두 베이스예요? 아니요? 아니면 카메라맨도 본 거예요. 전보! 아~ 전보 발령! 카메라맨! 1635 써야겠는데? 아, 여기다. 여기가 차라리 저기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넓게 잡아서. 여기는 그냥 오두막 구석으로 하나 잡고 이쪽에 뭔가 저 알록달록이들 좀 가져다가 요런 박스나 그래서 요 구석을 좀 꾸미면 되지 않을까? 그래. 이번 달까지. 차에서 자고 있어. 에리님은 어제 외국 보셨대.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니 분필가루 여기로 날려. 이게 제가 제브라 패턴을 구간으로 설정해서 여기다가 해놨는데 키면은 이렇게 빗금 무늬가 생기면서 60에서 70% 밝기인 데가 딱 나와요. 여기 세훈님 화면에 들어왔을 때. 지금 세우님이 빗금이 쳐져 있죠? 그러니까 60에서 70% 딱 적당한 노출로 지금 인물을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 녹음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네. 요번 곡 녹음하실 때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주셨나요? 녹음할 때는 사장님 자꾸 괴롭혀서 못하겠어요, 인터뷰에. 사장님 보냈어요. 피아노 솔로 나오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기타 솔로를 할 텐데 역시 배운 사람들은 피아노 솔로를 넣는다. 세훈님 인터뷰 딸 거야. 다가오면 얼빡으로 나와요. 아니 녹음한 거 물어볼 거예요. 우린 다 각자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녹음하면서 뭐 어려웠거나 뭐 아니면 뭐 소감 뭐라고 해야 되지? 바보. 이번에 녹음하면서 어땠어요? 매번 하고는 있지만 이번 곡은. 저는 원래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다 보니까 이런 귀여운 노래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잘 불러놓으셨는데? 거의 가성을 써서 원곡의 귀여움을 살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이었지 델라 코인이었지 델라 코인이었지 델라 코지오 미떼야. 어땠어요? 녹음하시면서 어땠는지. 열심히 루프만 돌렸어요. 루프만 돌렸어요? 뭐야 이거 다 지금 완곡을 해서 준 게 아니야? 루프 돌린 거예요? 아니 녹음했지. 세상에. 아
드럼 녹음할 때 특히 어려운 거?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아, 드럼 녹음할 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없다. 야 역시 역시 오늘 이제 첫 데뷔 영상이잖아요. 이번 거 어때요? 네? 응. 녹음이랑 또 지금 영상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녹음하시면서 자님이 폭행과 거친 언행이 있었다면은 아니나 그런 사실 없었는데. 아 잠깐만. 너 더 수상하잖아. 어디 여기? 힘드신가요? 뜨거워요. 드럼 하이의 절반까지만 나와. 베이스 나와요? 베이스 안 나와요. 지금 여기랑 이지드 밴드랑 드럼 하이에까지만 나와. 보컬이랑. 고기 친구 안녕. 귀여워.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돼 안돼. 마티즈야? 비숑. 아니. 왕 마티즈. 나 완전 베이스 하이탄 잡는데. 아 그러니까 멀리 잡고 있어 여기. 아, 어. 얼굴 나오게 잡고 있어요. 상반신. 벌이 있어요? 잠깐만. 이거 잡을 만한 게 날라갔다. 시청